민수야 너 어디야? 그러면 엄마 나 대치 이강하고는 앞이에요 이러잖아. 민수야 너 어디 있어? 엄마 지금 위도 38.5도에 있어요. 민수야! 막 엄마가 거기 왜 빨리 저기 정신과 올라가! 막 이런데 이제. 맞잖아 친구가. 너 어디 사니? 나 이거 저 대모산 밑이야 우리 동네. 이렇게 대모산 밑. 너 어디야? 나 경기여고 옆에 살아. 이렇게 항상 고정된. 따라해봐. 고정된. 요게 키워드야. 고정된. 이게 100%야 100%. 누가 위도 경도로 위치를 말하냐? 우리가 무슨 내비게이터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위치라는 말에는, 우리가 쓰는 말에는 역할이란 뜻도 있잖아요. 좀 이따 내가 보여주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 아빠는 회사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돼? 그런 단어도 있어, 없어요? 이때 아빠가, 아빠는 fourth floor, 4층에 있어. 아빠가 무슨 뭐 개콘 작가도 아니고. 딸이 원했던 답은 뭐예요? 아빠는 회사에서 위치가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역할 이런 거지. 아빠는 부사장이야. 뭐 이런 거잖아. 갑자기 4층에 있어. 뭐야? 그걸 관계적 위치라 그래요. 관계적 위치. 날 봐. 이런 거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돼? 그럴 때 물어보는 거야. 한국은 지금 애매한 위치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따라해봐. 역할. 시험을 잘 보시려면 그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이건 안 틀리지. 항상 눈앞에 있는 페이지를 단순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얘를 몇 개를 배워볼 거야? 얘를 몇개 하자. 얘를. 이제 뭐 알아들었어. 근데 뭐 알아들었으니까 빨리 할게. 그럼 이제 얘가 강 다니엘이야. 전화가 온 거야. 야, 다니엘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안 돼? 이렇게 되면은 친구 차단됩니다. 이제 강초딩 어디야? 그랬더니 이렇게. Grea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위치야? 이건 무슨 위치야? 이건 무슨 위치? 얘가 다니엘이 자기의 위치를 수리적으로 말한 것이고. 요거는 무슨 위치로 말한 거야? 요거는 지리적이죠. 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옆에 있어. 요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이죠. 오케이? 약간 아까 한 거지만 또 봐봐. 딸이 이제 아빠한테 전화. 아빠 어디야? 집 앞이야. 무슨 위치예요? 이게 이제 알아들은 거야, 내가. 지리적 위치예요, 그게 다. 집 앞이야. 집앞 편의점 앞이야. 딱된 거죠. 근데 이제 거짓말 GPS 추적한다. 좌표값 불러봐. 아니 맞잖아. 우리 꼭 습관적으로 다 왔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30분 있다 와. 얘는 반경 한 10km가 다온 거야. 대륙 중국인인가 봐. 통도 커. 중국은 뭐 300km까지는 그냥 가깝다고 얘기한다며. 다 왔다고. 이건 참고로 독도의 수리적 위치입니다. 이제 아빠 근데 아빠는 회사에서 위치가 뭐야? 부장인데 오늘 과장 됐어. 아빠는 말할 때 과장이 심해. 엉엉 이제 아빠가 이제 자천된 거잖아. 아빠 저 수업 시간에 안 졸게요.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잘 낸다. 이것도 잘 낸다. 이것도 잘 내. 이것도 잘 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메가의 그 뉴 키즈 온더 블락 있잖아. 뉴 키즈 온더 블락이라는 영어 표현 몰라? 골목의 새내기들 이런 거잖아. 왜 그러는 거죠? 아니 됐습니다. 자 이것도 수능에서 가끔 평가원 교육청에도 물어봐. 이제 교실을 통해서 위치를 설명하는 거죠. 자 요건 무슨 위치에 해당합니까? 선생님 책상 앞자리. 지리적 위치죠. 창가 옆. 지리적. 6분단 첫째 줄. 뭐에 빗댄 거야? 수리적. 이제 알아듣잖아. 근데 요건 뭐야? 이제 저는 반장으로서 떠드는 학생을 담임쌤께 밀고 하는 위치에 있어요. 뭐야? 역할. 무슨 위치야? 관계. 관계적이지. 이제 완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딱 나오면 팍 떠올라야 돼. 지리, 고정, 수리, 위도, 경도, 관계, 역할. 알았지? 오케이. 이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가는 거야. 이제 이책다 정리해 줄 거야. 이책 쓰지 않아도 돼.
끝날 때 다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삶에 끼친 영향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지리적 위치가 준 영향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름은 야야야야야 그냥 더워요, 덥고 습해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해. 그래서 뭐라 그래? 무더위란 말이 물더위에서 리을이 탈락한 거야. 이게 물더위야. 찜통더위. 알았어? 그리고 겨울은 추워, 춥고 건조해. 춥고 건조해요. 이게 무슨 위치 때문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이에요. 아, 맞잖아. 우리 알지요?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니까 로션을 바르지만 여름엔 로션이 나와요, 몸에서. 자체적인 휴먼 오일이 막 나와요. 오케이? 다른 뭐 에센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몸 자체에 에센스가 나와요, 그냥. 왜 그러냐? 이제 배워볼 거야. 여러분, 외국 친구가 우리나라 위치를 물어볼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 사실 미국에 갔는데 외국 친구가 대한민국 어디서 그럴 때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있어 이러면 너무 좀 그로테스크하잖아. 너무 거창하고 좀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 친구랑. 그치? 뭐라고 보통 말할까? 중국, 일본 사이. 그치? 그런 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그게 다 지리적 위치예요, 여러분. 고정된 두 나라를 활용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제 배워볼게. 요 대륙을 따라해봐. 유라시아 대륙. 이런 말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덥고 습하고 춥고 건조한 것은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차근차근 배워볼게.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그래, 이건 몰라도 돼. 근데 리스본은 들어봤죠? 부르마블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호텔을 짓겠어? 말하면서. 아, 쌍팔루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세계지리 인문 강의인데, 그게. 야, 됐고. 이거 봐. 여러분, 위도가 같아, 안 같아? 위도가 같다는 것은 뭐가 같은 거냐면 태양의 입사 각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태양의 세기가 같아요. 근데 어때, 우리나라가? 리스본보다? 훨씬 춥고 되게 덥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볼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는 연중 서풍이 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야. 황사가 봄에 많지만 연중 일어나요. 바로 무슨 바람 때문에? 서풍 때문에. 중국의 먼지나 모래가 계속 날아오는 거죠. 우리 태풍 오다가 꼭 어느 나라로 가요, 오다가? 일본으로 가잖아. 누가 미는 거야, 계속. 태풍이, 아니 뭐야, 서풍이 미는 거야. 너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잖아. 오케이? 어허? 얘들아,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도 가장 가까운 한국이 가장 피해가 적었던 거야. 후쿠시마 방사능이 어디로 가? 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왜 모든 원전을 여기 세웠는데 왜 여기다 세웠게? 어? 왜 여기 세운 거예요? 왜 여기 세운 거야? 스미마센 하려고 그런 거죠. 어? 일본에서 방사능 구다사이 하니까. 어? 오네가이시마스 무자 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바람이야, 이거. 아니, 미안합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일본계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건 뭐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일본하고 한국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놀리면서 사는 관계죠. 이웃이니까. 왜 이웃 아저씨 맨날 놀리잖아, 우리가. 선생님도 이웃집하고 사이 안 좋아요.